시작해 볼까요? 네, 김종숙님께서는 건이 치마폭에서 정신을 못 차리네라고 하셨습니다. 건이 치마폭에서 정신을 못 차린 건 언론도 마찬가지, 검사도 마찬가지,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은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말이 맞다라고, 말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언론이라서 참,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됐는지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포효 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원식 우리한테는 되게 참 마뜩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들, 지지자들은 속에 천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 같은 사람은 자기 정치하기 바쁜 것 같아요. 계속 타협이니 상생이니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 속을 한번더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대신 추미애를 가자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이 다시 나오게끔 하게 됐죠. 자, 그랬던 우원식이 오늘 국힘당을 향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포효하다시피 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이구, 우원식이? 국힘당이 있으면 엄청 만만한 사람이고 엄청 우호적인 사람인데, 이런 우원식이 그렇게 얘기했다? 자, 심지어 개판이라니! 어디서!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야, 평소 보기 드물게 큰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빡돌긴 빡돌았나 봐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국힘당을 향해서 포효한 우원식, 개판이라니 어디서?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뭘 어쨌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5표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고 최소 3표가 이탈했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5표가 부족했던 건 맞고요. 3표가 이탈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4표가 이탈한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표. 자, 그러니까 국힘당으로 보자면 108표인데 104표밖에 안 나왔으니까 적어도 4표는 딴 데로 도망간 표, 반란표라는 거죠. 무효표 1표가 부자를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부자를 뭐 하루 이틀 써본 사람들도 아니고 굳이 이상하게 썼다라는 것은, 네, 그거죠. 일부러 반란표 아닌 척 반란표를 만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적어도 4표가 이탈했고,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힘을 모았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구나. 아, 가결됐을 수도 있었는데 참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이게 조금만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은, 조금만, 계속 제가 조금만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자, 일단은요, 오늘 이 장면, 이 표결 장면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고, 현장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의사일정 제3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한 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 5일 정부로 이송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7월 9일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법무부 차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우정 법무부 차관 나오셔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7월 9일 대통령께서 제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자, 심우정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사실 검사에서 퇴직한 지 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대평 전 충남지사 아들입니다. 윤석열하고 좀 가까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번에 차관에 발탁이 된 겁니다. 검찰로서는요, 윤석열로서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 군 공권력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위원, 방통심의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합니까? 공수처는 국방부 경찰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전달한 국방비서관 공직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그리고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의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핸드폰 기기를 신형, 구형 번갈아가며 7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안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열불나는 장면입니다만 한번 다시 봤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일 반발을 많이 한 것은 그 현장에 가 있던 우리 해병대원들입니다. 해병대원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한참 동안 멍하니 이 의석을 바라보다가 분노를 삼키는 표정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의 이 선창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동훈한테 이 최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왜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제3자 지명 방식의 특검법을 만들겠다, 발의하겠다
라고 한동훈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한동훈,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약속 한번 지켜라. 특검 후보 제3자 지명 방식. 그래, 그거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국힘당 쪽에서 예, 발끈하죠. 아니, 이 정도 요구도 못 보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이 정도 요구도 자신들은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건지, 아니 도저히 이 정도도 못 견디겠다는 건지,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개판이니 어쩌니, 저들을 왜 내쫓지 않느냐, 퇴거 명령 해달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진정시키고 퇴장시키고 하는데도 예, 계속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야, 목소리 크기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는지, 그러면 저는 더 잘 알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끈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현장 바로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아니, 현장에서 너는 뭐하는 거잖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야당한테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아니, 현장에서 너는 뭐하는 거잖아. 어디서 사업을 하는 거야 지금? 국회 기무도 몰라. 네, 별 얘기도 안 했죠.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거친 목소리 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 하겠다고 약속한 제3자 후보 지명 방식, 제3자 특검 지명 방식의 특검법, 그거라도 발리하라, 니 약속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기 싫다. 그리고 이 예비역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아니 이미 다 나갔는데 지 혼자서 그렇게 소리를 꾸역꾸역 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리 지른 사람은 국힘당의 강민국 의원입니다. 이 양반은
계속해서 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어깃장을 놓더니, 아니 어깃장 놓는 것이 이제 이 상습이 된 것 같아요. 자, 삿대질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앉아서 삿대질하다가 일어서서 삿대질하다가 아주 볼만했죠. 이런 사람, 이거 뭐 시정잡배도 아니고 시장통 싸움꾼도 아니고 뭐 양아치야?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과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회를 떠나야 될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짜다라 뭐 큰 얘기라도 했냐고,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그 정도도 그 참아줄 수가 없는 거야? 예, 강민국 이 사람은 지금 한동훈한테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심기 경호를 하고 있는 거지. 새로 당대표가 된 우리 한동훈 대표님을 위해서 심기 경호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 오늘 처음 취임했는데 요구사항이 나왔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이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의 하수인, 권력자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권력자한테 잘 보이느냐, 그러면 내가 출세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바로 우건식 의장입니다. 자, 보세요. 감히 국회의장한테 삿대질을 합니다. 이것도 잠시가 아니라 꽤 장시간, 심지어 퇴장하던 사람의 뒤통수를 향해서 또 화를 내고 비난을 합니다. 개판이니 어쩌니,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의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우원식 의원! 맞짱 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잘 보이려고 우원식 한번 밟아줄게. 국회의장 이번에 한번 밟지 뭐. 근데 우원식 희생양을 삼은 거예요. 제물로 삼은 거죠. 우원식 의장,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뜩치 않습니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의 태도도 보면 짜증나기 이럴 때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조차 국힘당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땐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가 아니고 지들이 볼 때, 국힘당 애들이 볼 때는 우원식이 만만했던 거예요.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상대방이 만만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아니, 법사위에서 정청래 의원 국힘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는 정청래한테 굽히고 있는 게 국힘당 법사위원들 아니에요? 태도를 보세요. 엄청 얌전해졌어요. 자, 반면에 우원식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유화적이고 말랑말랑하니까 만만하게 보이기 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의장이라도 안 부르고, 아니 곽규택 의원도 말이야, 그 싸가지 없는 곽규택이도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이라고 하지 정청래 의원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근데 국회의장을 향해서 우원식! 우원식 의원!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뭐겠어요?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우원식 의장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유화적으로 나가고 뭐 타협적으로 나가고 여야 타협을 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오히려 국힘당 애들한테 만만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만만하게 보여서 오히려 자기 값어치만 더 없어지게 만든, 그러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 아니야.
강민국 초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 진주전문대 나왔나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주전문대 뭐 전문대도 전문대 나름이죠. 그 제가 학교 다닐 무렵에 그 간호전문대 같은 경우 부산에 간호전문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간호전문대는 웬만한 학교보다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랬는데 진주전문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막 그닥 평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이 우원식을 향해서 저렇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꾸액꾸액 지른다? 야, 이런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러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진주시장 통해서 쌈박질을 하던 애가 어쩌다가 뺏지 하나 달았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 정신 차려야 되죠. 이제 좀 제발 좀 정신 차릴 때도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자신의 행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국힘당 애들한테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지, 지지자들한테는 욕먹고 국힘당한테는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얼빠진 노선은 이제 좀 걷어치울 때가 되지 않았나. 스스로 이제 좀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